주시기 바랍니다. 이서 아프리카의 어느 그 지역에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는 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이 기도하는 방이 없어서 그 마을의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오두막 뒤편에 있는 그숲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오두막 쪽에 그 뒤에 숲 속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이 길이 각 집마다 이게 이게 생기게 되었죠. 바로 기도하러 들어가고 나오는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생긴 이명 거룩한 흔적들이 각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주 오고 가는 그 오고 가면서 생겼던 이 길이라 할지라도 이 지역의 열대 지방이라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식물들이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이 길을 조금만 사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길이 나 있던 것이 바로 풀과. 여러 가지로 이 덮여서 그 길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그리스인이 이웃에 사는 그 형제의 그 집에 방문했다가 그 형제 오두막 뒤편의 그 길에 잡초가 무성한 것을 보면서 아주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그 형제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형제님의 그 믿음의 길에 무엇인가 많은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이 오두막 뒤편의 숲속으로 가는 길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흔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도요, 자신의 삶에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했던 그 삶의 현장에는요, 항상 자신의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가끔가다 이 집에 있는 책들을 정리하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구입했던 신학 서적들을 이제 한장한장 한장 이게 펴보다 펴면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책들의 그런 첫 페이지를 딱 열면 그곳에 제가 이제 차비와 식비를 아껴서 구입했던 그 책들 그, 그 책들에 제가 구입했던 날짜 구입했던 곳. 그리고 그 구입할 당시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운데 주셨던 어떤 그 작은 메시지들을 이제 메모하게 메모했었는데 그것을 그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몇년몇월 며칠 어떤 서점 내 배는 고파도내 용어는 배부르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며 점점점 미래의 용어회에게 해서 용어가 그래서. <laughs> 이런 식의 메모의 그 글을 이제 보게 되죠. 또한 제가 이전에 사역된 그 교회들을 어쩌다가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요, 예전에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의 교회를 아름답게 좀 꾸미고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님들의 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그런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그 저의 흔적을 볼 때가 있습니다. 비록 이런 흔적들은 버리면 없어지고 또 지우면 사라질 그 흔적들이지만 저는 그 흔적들을 볼 때마다 제, 저는 제 자신의 그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다시 한번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이사할 때마다 아내와 이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하였어요. 왜냐면 아내가 보기에 이사를 하면 또 짐도 많고 버려야 할 것도 많은데 근데 꼭시한하죠 아내들은 자기 것만 버리면 되는데 남편 거를 꼭 신경 써요. 그래서 딱제 거를 딱 보니까 아, 남편이 평소에 뭐 건들지도 않았던 거. 자기 보기 한몇년 동안 건들지 않았던 그 책들이 많아 보였나 봐. 요 그래서 좀저책좀 버리면 어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제 인생의 흔적이 담긴 이 책들. 그 책들이기 때문에 야, 이걸 왜 버려? 이걸 왜 버려? 버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 버틸 때 서로 이제 신경전에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아내의 그 말에 순종하여서 시카고에서 텍사스로 올라올 때는 제가 이 1학년 때 살았던 철학 전지, 막 이게 원슬리로 1년, 2년 버어 했던 그 두꺼운 하드컵으로 되어 있는 그 철학책. 그 여러 가지 그 철학 서적들을 해 가지고 한 10박스 이상을 좀 버렸고요. 그리고 와서 뭐 학교 때문에 기숙사를 옮길 때마다 끊임없이 버려. 버려 그래 가지고 한뭐 다섯 박스, 10박스씩 이렇게 눈물을 안고 이렇게 버리고 버리곤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버릴 때마다 저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마치 저의 지나온 이 인생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씁쓸한 마음이 들어서 참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에도요. 나름대로 소중한 인생의 흔적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게도 있고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소중한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그 그 흔적이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흔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동일한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찾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간직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두 구절을 남기고 있었던 이 바울은요, 너무나도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지친 이유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에 그 초반에 들, 어, 표현하는 그 후로라는 그 표현을 볼 때에 이 사도바울이 내가 어, 지치, 사도 바울이 지친 이유는 바로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오늘 본문의 앞구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 나온 어떤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 때문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는 말이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가정에 보면, 우리 남편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오랜만에 쉬거나 또 집에 있는 시간을 보면 항상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보, 어디선가 그, 뭐, 짱가를 부르는, 남편을 부르는 아내의 그 목소리 있어요. 여보, 왜 빨래 좀 개줘? 여보, 쓰레기 버렸나? 그리고 젊은, 여보, 애기 기저귀도 가려줘. 여보, 두부 좀 사와.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참다 못해 남편들은 하는 건 뭐냐면,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 하면서 아내에게 또 때로는 투정도 부리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생상에서 얘기하는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말하는 어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 괴로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괴로움과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도벌리 마을은 괴롭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힘든 수고라는 그 의미예요 마치 어떤 자신의 살이 베이고 뼈가 어떤 꺾이는 그런 심한 고통을 겪는 그 괴로움을 뜻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어떤 정신적인 어떤 긴장감 극도의 긴장감 어떤 정신적인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나아가 어떤 신체적인 그 고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사용하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갈라디 학교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전도 여행에 대한 그 일대기가 담겨진 사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 사도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가장 어려움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율법을 또한 지키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그 대적자들이며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울의 경우에는 사도행전 24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 바울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대교를 올바로 세우고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원수의 대장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어, 유대인들 빌립보 있어? 그럼 빌립보에 가서. 어, 갈라디아 있어? 그럼 갈라디아에 있어. 고린도 있어? 그럼 고린도에. 에베소, 에베소. 따라다니면서 했던 게 뭐예요? 소동을 일깨우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핍박을 했던 것이었어요. 또 가는 곳마다 어때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전파를 방해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가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와 비슷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또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의그 복음에 율법주의라는 것을 덧붙여서 할례를 강조하였던 바로 그 초대 교회에 침투했던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했던 공격은 무엇일까요? 어떤 공격을 했죠? 이 흩어진 그 교회에 이제 그 찾아가서 성도들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 복음을 가리키고요. 또한 이어서 하는 게 뭐냐면, 야그 복음을 가리키 전했던 이 사도 사도 바울은 사도는 사도가 아니야. 그냥 한 저기 거짓 선지자야 하면서 그 사도성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하게 만드는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당시 이 초대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에 1장 1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식의 그 글을 항상 그 서신서의 첫절에 그가 명기 어, 그런 그런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이나 유대 주일자들보다 바울을 더 힘들게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했던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각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그것이 뭐 산이든 어디든 열심히 찾아가면서 그리스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걔네의 구세주로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요. 자신의 영적인 자녀처럼 그가 여기면서 그들과 끊임없는 그 교제와 성김의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함께 하며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줬던 그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에 빠져서 진리의 복음과 바울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따은 목회를 하게 되면 목사님들의 고충 중에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은 그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고 그 누구보다도 눈물 많이 흘리고 마음을 많이 줍니다. 근데 때로는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등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 교회도 잘안나오는뭐 옛날에 뭐 7년 전 8년 전 창년 멤버다 해서 뭐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죽어도 그 소리를 듣고 뭐 담임 목사가 뭐라고 했더라. 이 교회가 약간 뭐 이단 있는 사람이 있다더라. 막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등을 돌리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 가족을 올때상 이렇게 마주하면 우리 교회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있었더라고 요 뭐냐면 약간 뭐. 뭐 신천지가 뭐 있다더라. 그런 소리를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에게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사람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음. 근데 그런 소리 있 그런 소리 이상한 소리들이 막 하는데, 그걸 진짜로 듣고 그게 진짜인지 알고 떠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런 단위 목사 입장에서 어때요? 아, 속이 터지고요. 이거 답답하고요. 또제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 제 아내는요. 큰 눈동자에 눈물이 툭툭. 울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 같은 게 어때요? 당장 달려가고 싶었어요. 당장 달려가서 그 성도들에게 진짜 그리스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했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 믿음 가운데 돌아오게 만들고 싶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허락지 않자 어때요? 힘들어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동일한 그 문제가 발생한 이갈라데 교의 성도들에게도요, 바울은요, 직접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상황상 갈수 없어서 그나마 편지로 남아 그리스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전하게 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강력하게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위에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전했던 것이 제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복음을 버리거나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여 그런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사도들에게 어,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과 자신의 그 서,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여 바울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할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로 바울 자신의 몸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전한 그리스의 복음이 진리이며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의 도 사도임을 확증하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심하지 말고 진리의 복음에서 등을 돌리지 말라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흔적. 우선 흔적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요 헬라의 문헌에서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 어, 어떤 짐승, 뭐 소, 뭐 염소, 뭐 그런 짐승들이나 또 노예들, 노예들의 그 소유권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주인이 뭘 찍어요? 이 새붙이로 새 덩어리를 만든 그런 것에 불에 달궈서 그 가죽에 뭐칙 지지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제 거다 그럼 제가 예전에 어, 생각만해도 좋은데 만약에 그런 갑부였나봐요. 그래서 많은 이제 짐승들이 있고 막 한이 있어. 그러면 내거 해가지고 S자 해가지고 칙 그러면. 어 근데 그랬던 기억 나시죠? 그런 그런 각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낙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그 몸에 있다라는 그 예수의 그 흔적이라는 것은요, 그가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그 고난의 상처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어려움 등 중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예가 지, 지, 집약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 중에서 바울의 그 몸에 남은 흔적과 같은 그 고난을 우리가 찾아보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배를 다섯 번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40대를 맞으면 인간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죽을 정도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를 몇번맞아요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 번의 퇴장 태장, 퇴장 몽둥이로 그냥 맞는 거잖아요 퇴장 그렇게 세번 맞았고 또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뻔 하였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는데 돌에 맞아서 기절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는지 알고요 내다 버렸던 그 사건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 하였던 그 사건이 그 고통이 그 몸에 이 바울의 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고린도후서 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당한 그 삶의 고난들을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 세 번씩이나 배가 파산하여서요. 파선하여서 이제 하루 밤낮을 이제 바다 한 가운데 지내게 되었던 거. 또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들의 위험과 수고하는 것과 애쓰는 것과 여러 번 자지 못하는 것과 줄인 것 목마른 것 여러 번 굶은 것 여러 번 추운 것 여러 번 헐벗었던 그 고난들 뭘 얘기합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이 그의 상감돼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고난 의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몸에 가진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얻은 흔적이 거짓 복음을 가리키는 유대주의자 즉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자랑했던 것은 뭐였어요? 바로 12절에 나와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해 받은 뭐예요? 할례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이 거짓 흔적을 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한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빠져서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거나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겐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럼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뭐 코미디의 어떤 유행어처럼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뭐빈 주머니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어떤 그 복음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예.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적인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기독교가 금지된 그 나라에 가면서 살면서 무슨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몸에는요. 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육신의 흔적, 어떤 흉터 그런 것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 삶에서 얻는 그런 예수님의 흔적과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통 당하고 때로는 마음이 찢겨진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한 가지 우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뭐, 작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알브레이트 뒤로의 그런 기도하는 손이라 라는 그런 미술 작품입니다. 이 어린 시절의 뒤로는요 무척 가난하여서 학비조차 낼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친구를 만나서 학교에 그갈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상의하다가, 한 친구가 그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야 디로야, 우리 두 사람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로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데, 디로, 네가 먼저 학교 가, 가서 공부해. 그러면 내가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네 학비든 네 생활비든 내가 다 도울게. 그리고 네가 공부를 다 마친 후에 그 다음에는 나를 지원해 줘. 그럼 내가 학교에 가서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할게.라고 얘기했대요. 두 친구도 얘기하니까 그럴듯 하잖아요. 너무나 좋아서 오케이 좋은 생각이야.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먼저 공부할 테니까 네가 서포트하고 그럼 나중에 내가 널 서포트하고 네가 공부해. 라고 하면서 그들은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로의 친구는요. 그 다음 날서부터 식당에 가서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매일 꼬박꼬박 매월 꼬박꼬박 학비를 보내고 생활비를 보냈고요. 또디로는그 친구의 도움으로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하여서 또 우수한 성적으로 또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한 후에 뒤로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리고 기쁘니까 이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친구가 일하는 그 식당에 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친구가 식당 보니까 식당 한 구석에서 어, 기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어, 그래. 어, 지금가 있네 하면서 다가갔는데 다가가면서 그 친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의 친구 그 뒤로 가요. 열심히 공부해서요.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많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 근데 저의 손은요, 이미 식당 일로 인해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부탁인데요. 저안그려져 좋아요. 그 대신. 기도가요. 저 대신 제가 할목까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 소리를 들은 디너는요. 자기를 위해 희생한 그 친구의 손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그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며 즉시 붓을 들어서 그 사랑하는 친구의 그 기도하는 손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뒤로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친구를 위한 희생의 흔적이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육체적으로나 우리의 삶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난 받아서 얻은 흔적이 있다면 과연 그 흔적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흔적 예수님을 위해서 받은 그 흔적을 바치듯이 바라보시고 또 다가오셔서 그 흔적들을 사면시 만져 주시고 우리가 그 흔적을 얻을 때 당했던 그 눈물과 아픔을 마시고 같이 울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이 줄수 있는 그 모든 큰 사랑과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운 나머지 믿음의 삶을 내가 포기하고 믿음의 삶에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굶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피곤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세상에서 덜 출세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서의그 삶을 선택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각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보면 편지에서 인사할 때에 뭐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뭐 하나님 아버지와 또주 예수 그리스도 이두 분을 언급하면서 뭐 인사를 하던 마지막 인사라고 축복을 하던 그렇게 합니다. 또 때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언급하면서 인사를 하며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마지막 구절에서는 어때요? 이 평상시와 다르게 오직 제 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다른 서신서와 달리 이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 말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흔들렸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그들이 독독 견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은 안 되고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과 또 예수님의 아들 대신을 부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은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하고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와 그 바램은. 뭐 어떤 다윗 왕이나 뭐 솔로몬 왕처럼 자, 자기들의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부유해지기 부유하게 만들 그런 정치적인 그런 왕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두 왕조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아스로와 바벨론에 있어 각각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한번 귀환을 했지만 그 후에도 메데와 바사 제고 그 후에 그리스 제고. 그리고 이 바울 시대 이에는 어때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계속 계속 잘 예전에 부강했던 그 나라가 아니라 계속 식민지 생활, 식민지 어떤 민족의 어떤 제국의 그런 종대 삶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뭐 죄의 용서, 구원 그것보다는요, 뭘 원했어요? 정치적으로 강한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들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뭐 구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뭐 메시아가 아니어도 율법을 자신들이 스스로 잘 지키면 의롭게 될수 있고 또 그것을 인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그 이유는요, 두 번째로 율법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 구약에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 방법은 누구를 위한 그런 처형법이라고 하죠? 이 구절을 보면 바로 죽을 죄를 범한 악한 죄인에 대한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시명기 21장 22절에 포함된 그 본문에서 앞에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처형법은 뭐와 관련되냐면 패역한 아들에 대한 처형법이었어요. 간단하게그 내용을 얘기하면 이한 집안에 이 아들 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말을 되게 안 들어요. 진짜 악해요. 그러니까 불효자, 진짜 호적에서 이게팔 정도로 완전히 얘는 도저히 이제 컨트롤이 안 되네요. 그럼 그런 애들은 어때요?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제 심판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얘기를 해요. 그 장로들이 듣고 나서 아 얘는 진짜 패역한 애야라고 탕땅땅하면그 성읍의 큰 광장에서 사람들이 그패역한 아들을 둘러싸고 돌을 들어서 그게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인 그패역한 아들은 어때요? 그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 성읍의 모든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볼수 있도록 매달게 돼요. 왜 매달은 이유는 이것을 보고 다시는이 성읍에 이런 악한 악행이 있지 않기를 바로 봉보기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당해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죽은 자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취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인식 속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전통과 분위기 속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과는 상관없이 그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그럼 예수는 누구예요? 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죄인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 지속된 이유는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조작한 그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무덤에 갇히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일 것 같죠. 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후죠 여자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었어요. 옥문이 갑자기 그 굴이 스스로 굴러지고 뭐 이렇게 화는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광경을 군인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건 뭐냐면 달려가서 대제사장에게 아니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다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거기 보면 28장 13절에서 12절 11절에 13절을 보면 그 보고를 했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이게 짜고서 뭐냐면 많은 돈을 많은 돈이라고 있어요. 많은 돈을 그 군인들에게 주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 사이에 그 시체를 도둑질했 도둑질에 갔다라고 말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그 부활을요 제자들의 그 도둑질로 조작하고 은폐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 이러한 진실을 모르는 그 대부분의 그런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율법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도요,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대신에 할례의행함을 가르치고 강조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을, 신앙을 변질시키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 인해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생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복음의 질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기의 성도들을 그리스 안에서 하나 된그 형제라고 라 부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무엇 뭐 뜻이냐면 바로 구원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바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말씀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시심을 받았으니, 라는 그 말씀처럼,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라는 그 믿음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힘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설마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요. 우리가 받았다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몸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흔적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그 간직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